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점토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점토가 책상에 묻을 수 있으니 하나 깔아주셔도 돼요. 두 개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하나로 만들어서 조금 얇게 만들게요. 두툼하게 만들 친구는 두 개 다 사용해도 돼요. 도구를 이용해서 네, 지느러미 부분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얘를 손으로 이렇게 쭉쭉 펴주셔도 돼요. 손으로 펴주셔도 되고, 밀대가 있는 친구는 밀대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밀어주셔도 돼요. 밀대는 바닥에 붙을 수 있으니까 밀대로 밀어도 되고 두들겨줘도 돼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꾹꾹꾹꾹 눌러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 잘라준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점점점점 물고기 모양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울퉁불퉁해도 이따가 다시 또 무늬를 넣을 거니까 괜찮아요. 선생님은 세모 물고기처럼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도 꼬리도 이렇게 받쳐서, 손으로 받치기 힘들면 얘도 이렇게 받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아까 빼놓은 여기 이 부분은 살짝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여기다 붙여주면 입 모양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더 눌러주면 다시 또 모양이 바뀌겠죠? 물고기 입이 너무 크다! 그러면 잘라주시면 돼요. 모양에 따라서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처럼 모양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남은 지점토를 이렇게 덧대줘도 돼요. 덧대주는 게 뭐냐? 붙여줘도 돼요. 사이즈에 맞게 한번 얘는 붙여주지 않았는데 얘는 조금 붙여줄게요. 그냥 마음이에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목공풍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입체감 주려고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붙인 애들은 꼭 목공풍을 붙여주셔야 돼요. 아니면 얘가 살짝 떨어져. 이렇게 해주시고, 무늬를 넣어주면 해줄 수가 없으니까, 무늬 넣기 전에 조금씩, 너무 많이 안 붙여도 돼요. 지금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마르고 나면 얘네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무늬를 넣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이 선에 따라서 무늬를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 이렇게 오톨토톨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찍어주면 무늬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모양이 있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벽걸이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위치 잡아서 구멍을 하나, 둘, 뚫어주세요. 이 벽걸이는 지금 안 걸고요. 이따가 다 마른 다음에 걸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모양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구멍 뚫은 부분은 이렇게 구멍을 빼주세요. 이제 비즈를 먼저 붙이고 싶은 데에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붙여줬고요. 이제 여기서 이대로 말려도 되고요. 이 스펑크를 뿌리고 싶은 친구들은 스펑크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붙인 데에다가 거의 목공풀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 뚜껑이 여기로 퍼뜨려주세요. 한번 뿌려볼까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슉슉슉 토핑처럼 뿌려줘도 돼요. 조금씩. 어? 없네요? 이제 여기서 살짝 들을게요. 털어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옆에다가 쫙 갖다가 여기 너무 뭉쳐있으면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점토 무지개 물고기 만들어 봤고요. 말린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끈을 묶어줄게요. 벽걸이. 지점토를 이틀 말려주고 이렇게 끈을 연결해 볼게요. 끈은 그냥 편하게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돼요. 뚫어놓은 구멍에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서 꼭 길면 살짝 잘라주셔도 되고요. 길이를 목걸이 길이를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돼요. 선생님은 조금 짧게 해주세요. 묶어주시고요. 길이만큼 잘라주시고 그러면 한번 털어주세요. 이제 납작 파츠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지점토 무지개 물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쁜 무지개 물고기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